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이 기소되죠? 이재명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지금 목요일이죠? 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네. 추석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9월 9일이면 오늘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보기에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소해요. 뭐냐면 이제 그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의 그 협박 그리고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하겠다 협박 때문에 했다는 거 있잖아요. 예. 실제는 이제 그 협박이 없었고 전혀 김민섭 씨 때문에 접근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기소하고 그다음에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씨는 몰랐다 했잖아요. 이것도 증거가 많이 나와버렸죠. 무엇보다 이게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김문기하고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하고 자기가 이게 직접 이재명 만나서 보고했다. 이런 이 그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기를 전혀 몰랐다. 이 두 개 부분은 무조건 이게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의 뭐 초과익 환수를 처음에는 직원이 보고했는데, 내가 이게 그 막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고받은 게 없다 했잖아요. 요거는 이게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기소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오늘 이래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유동규와 뭐 배소연 등이 예.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근데 그 유동규는요 이미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김문기 씨하고 자기하고 이제 정민용 변호사 이재명 만나가기 독대에서 보고한 적이 있다 이런 데 진술을 이미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슬슬 이제 그 입을 좀 열기 시작하는 자기도 이게 재수의 딜레마니까. 자기도 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아직 뇌물 부분은 안 물지만 뭔가 이게 대장동 배임은 이재명의 일을 팔에 자기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유동규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은 어제 또 조사를 했죠. 예. 2시간 40분 조사했거든요. 부인은 오늘 기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배소연이가 기소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범자가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이 말은 배소연이만 기소하면 김혜경 씨는 공범자잖아. 법인카드. 그러면 이게 그 뭐 한 달 뒤에 하나 두 달 뒤에 하나 관계없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 있잖아. 이것도 주가 조작 공범 기소했다고 지금 12년 됐는데 수사하자잖아. 그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배소연이는 오늘 기소가 100% 확실하고 그러면 이게 김혜경 씨는 좀 더 조사해서 9월 9일 지나도 가능하니까 공범자니까 그것도 이게 그 이재명까지도 실제는 이게 10개 실국의 카드를 쓴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를 빼고는 이게 도저히 이게 뭐 법인카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배소연만 기소하면 김혜경이나 이재명이는 시간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선거법 6개월이라도. 따라서 저는 추가 기소하고 그러면 이게 배소연 입장에서는 이번에 14시간 조사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재산 80부터 뺏길 수 있고 추궁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저는 자기 혼자 이게 다 뒤집어 쓰면 형량이 많거든요. 따라서 배소연덕이 그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유동규, 배소연이 핵심이거든요. 두 명이 입을 열면 뭔가 이게 이재명 비리도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입 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면은 지들이 다 뒤집어 쓰는데 입만 열면 자기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배소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니야 자기는. 아니 저 시켜서 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 그럼요. 배소연이는요. 아무것도 뭐 저는 이게 영장 기각이 당연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배소연이가 뭐 자기가 초밥을 먹습니까? 샌드위치를 먹습니까? 심부름만 한 거. 전부 이게 모든 거는 이재명이가 카드 10개 주가지고. 그렇지. 김혜경이가 시키는 대로 돈 써먹고 이재명이 따라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결제해주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주범이.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 김혜경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배소연은 뭐 자기가 이게 다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이 뭐 지금 몇천억 배임이잖아. 자기가 어떻게 다 최종 결제권자 아니잖아. 뭐든 이게 하나하나 이재명이 다 챙겼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은 자기가 당분간의 최대 환수한 업적이다. 이 떠들었잖아요.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보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요. 예. 이재명은 저희가 이게 그 3단계로 접근해서 주게 됩니다. 3단계, 예.
3단계 접근법. 3단계 접근법. 예. 이재명을 죽일 때. 예. 자, 이번에 이거 선거법으로 다 기소하죠. 예. 이번에 백현동, 김문기 기소하잖아. 1단계. 그럼 여기 그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모든 이게 그 배지든 당대표든 다 날라갑니다. 오늘 선관위가 우리 말대로 육군 해석을 했어요. 선관위원회에서 이재명이가 벌금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까? 이걸 육군 해석을 오늘 했어요. 언론에서는 떠들었잖아. 우리는 날라간다 했잖아. 제하고 배성희 변호사 다 날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안 날라간다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그걸 해보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법 136조에 보면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게 벌금 100만 원 받으면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배지가 날라갑니다. 이게 선관위 유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법 22조에 보면 당원 자격이 없어요.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이 없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당대표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 기소되잖아.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배지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당대표도 날라가고 앞으로 5년간 출마를 못하면 대선에도 못 넣죠. 그리고 이게 434억 이 돈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어이구, 야. 엄청납니다. 이번에 기소했잖아 오늘. 그래서 지금 박홍근하고 10명이 지금 중앙지검 앞에 난리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면서 봤어요. 중앙지검 앞에 송경호 지검장 나오라고. 근데 만나줍니까 검사장이. 그래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중앙지검에 찾아가 농성하고 있다고. 검사장 만나달라고. 근데 안 만나주잖아. 예. 왜? 자기들도 이재명이가 기소가 돼가 100만 원만 넣으면 와 이게 당은 천막 당서로 옮겨가야 돼. 그렇지. 당사가 300억이니까 433억 토어내면 그 다음에 당대표 날라가 배지 날라가 5년간 대선 못 넣으면 이재명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결사 항쟁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이걸로 기소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1단계 이걸로 기소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방탄 갑옷 입은 거 있잖아. 이거 다 벗게 됩니다. 이재명이 방탄 갑옷이 배지하고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로 이번에 선거법으로 기소해서 벌금 100만 원 나와서 방탄 갑옷을 벗게 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럼 2단계. 뭐가 남아요? 방탄 갑옷 다 벗으면 이재명이가 입고 있는 쌍방울 속옷만 남지. 자기네게 쌍방울 내면 될까? 방탄 갑옷을 다 벗게 입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쌍방울 속옷만 입고 있잖아. 이것도 홀딱 벗게 돼. 그게 2단계야. 그럼 쌍방울 속옷 입은 거 이재명이 속옷을 어떻게 벗기느냐? 그 쌍방울은 쌍방울로 벗게 돼. 에? 독은 독으로 이독제도, 독은 독으로 이열치열, 더위는 더위로 하듯이. 우리 저 해장숨을 먹는 거 비슷해. 술은 술로, 독은 독으로, 쌍방울 내에는 쌍방울로 벗게 돼. 그럼 여기 쌍방울이 뭐 있어요? 벌써 오늘 좀 이따 2부에 놓지만 이화영이부터 막 카드 쓴 거 뇌물이 톡 놓잖아. 그러면 쌍방울에 도망간 놈들 지금 여권 무효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잖아. 지금 막 수사가 급진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쌍방울에 보면 변호사비 대납부터 그 외에 북한에 행사할 때 지원해 준 것부터 엄청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그 쌍방울 혐의를 가지고 딱 기소하면 쌍방울 내기가 벗겨지는 거죠. 예. 그럼 이게 2단계입니다. 예, 3단계. 자, 3단계는 뭐가 남냐? 그럼 쌍방울 내기까지 벗으면 이재명이는 3단계는 점 하나 남아. 그 중요부에 그 점을 빼버리 점 하나 남아. 이걸 죽이대. 이 점은 나머지 이제 본류 수사가 있잖아. 미치겠다. 본류. 이제 아까처럼 선거법은 방탄 갑옷 벗기고 맞배기. 그 다음에 내인은 쌍방울로 벗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일 심한 건 위례. 그 다음에 백현동 대장도 본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FC 후원금도 있잖아.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남아있는 거야. 그러네. 이걸로 홀딱 벗은 이재명이 하나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그 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이재명이. 점재명. 점재명 있잖아. 그때 이걸로 징역 뭐 한 30년을 보내야지. 바로. 이게 제 전략인 거예요. 지금 30년 가능해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내부터는 좀 뇌물이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 뭐 이게 FC 후원금 많잖아요. 이게 바로 수사의 본류입니다. 이번에 기소는 방탄가복 벗기는 이런 데 그 맞배기고 진짜 이재명이 몇십 년 보내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단계 전략으로 가자.
지금 이게 검찰이 오늘 1단계로 기소하니 100만 원 안 놓겠어요. 옛날에 뭐 형 입은 없다 이것도 300만 원 넣었거든요. 권순일이가 안 도와주면 자기 죽었잖아 그때 이미. 그렇지. 뭐 우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요걸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쌍방울 지금 워낙 수사 급진되니까 내복 벗기고 마지막에 본류 빨간벗은 뭐 점은 보이지만 이재명이는 본류로 여기 완벽하게 보내가 태주시기는 이런 게 저는 작전으로 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이야 그러면 뭐 끝났네.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네. 응? 지금요. 결론 내려주세요. 끝난 거. 지금 이게 그 부부가 뭐 오늘 김혜경 안 돼도 배소연이가 기소되면 공범이니까 시효가 중단되니까 같이 되잖아. 이런 게 그 부부하고 아들도 있죠. 아들도 이게 성매매, 도박, 진짜 안 좋은 거는 많아요. 이런 게 그 아들, 부인, 그 다음에 본인, 그리고 이게 또 뭡니까 측근들 다 줄줄이 기소됐잖아. 이재명 주위에 딱 두 분밖에 없어. 이재명 주위는 기소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 딱 두 분밖에 없어. 전부 기소 내지 극단적인 선택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이재명 너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저는 피해봅니까? 예. 이 싸움 이재명 주위에 두 분밖에 더 있냐고요. 끝났네. 전부 기소된 사람 측근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 지금 4명 아닙니까? 이걸 저는 바로잡아야 되고요. 이 싸움은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거 좁게 보면 안 돼요. 이 싸움은 제가 저번 주에가 한 25만 명이 저희 이성 받던가. 이 싸움은 크게 보면 자유우파와 저 좌파 간의 근본일척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근본일척의 대혈전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면전이에요. 이쪽에 우리 총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청문회 때 한 점 우르르 한 점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게 이원석 아닙니까? 이재명이 아니고 이원석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게 우리 장군들 우파 이 싸움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최종은 문재인이잖아. 이런 제가 3대3의 전면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게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당군 일에 가장 부패한 위선자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별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정의의 윤석열대 돈만 밝히는 최대 부패한 돈재명 정의의 윤석열과 부패한 돈재명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공정의 윤석열과 입만 열면 이게 형수효과가 하는 찌재명 형수 뭐를 중요 부위를 찢어버린다 했잖아. 찌재명의 자세히 얘기하지 마. 예, 싸움이고 그 다음에 상식의 윤석열과 그 다음에 무상연애가 여자를 흥자처럼 버린 그 정재명. 그러니까 이번에 싸움은 저는 정의 공정 상식의 윤석열과 돈재명 찌재명 정재명 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 세 명의 싸움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결론 끝난 것도. 그러니까 예, 저는 돈재명 정재명 찌재명 완전히 정리하자 이래 보는 거예요. 정리됐습니다. 예. 게임 이즈 오버.